사전이기 때문에 양해 주시고요. 아, 이건 다음 달에 나올 거니까 아직 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아직 배타이니까 오늘 시간 뜹니다. 제가 외장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로딩 시간이 걸리고요. 자,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레드 5K 영상, 5K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것도 편집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도비의 장점 중에 프리미엄과의 장점 중에 4K든 뭐 오늘 그 그대로 편집할 수 있지만 이제 레이어를 쌓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많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록시 워플러가 다시 돌아와요. 저해상도로 해서 아주 나쁜 화질이 아니라 HD급 영상으로 바꿔서 편집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이레스하고 로레스를 같이 편집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파일을 복사한다면 프록시를 또 뒤에서 만들고 그랬는데요. 지금 추가되는 게 다음 번에 추가되는 게 인제스트 탭이 생겨가지고요. 여기서 프록시를 만들 거예요. 트랜스코딩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커피 앤 퀵 프록시라고 해가지고 고해상도로 편집한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프록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이미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이 프록시로 바꿨다 하이레스 로렛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터치되죠. 버튼만 누르시면은 링크가 하이레스로 가고 로렛으로 바꿔 갑니다. 판사 시스템 이걸 하려면은 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산 관리하는 게 있어야지 이걸 링크를 걸어주는데 저희는 프리미엄 프로만 갖고 계시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 링크를 알아서 기억하고 걸어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여기 찍었는데 와이파런스가 좀 깨졌죠? 와이파런스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컬러 창에 들어가셔서 컬러 이미지 컬러 창에 들어가서 베이식에서 제가 템플처를 바꿔가면서 막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요 오른쪽에 빨간불채 와이파이는 셀렉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롭 아이드롭을 선택하시고 이 화면에 하얀색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이게 하얀색이겠죠? 알고 있다 그래서 갖다가 찍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와이파이가 실시간으로 보시고요. 또 이건 아주 중요한 건 하지만 왼쪽에 그 스펙트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페셔널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이 컬러 밸런스를 이렇게 잡을 때 색보정할 때 이게 너무 밝거나 너무 진하면은 이게 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어둡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멀은 원래 이렇고요. 또는 나는 밝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밝게. 하지만 컬러 진짜 색보정 하시는 분들은 어둡게 해놓고 이렇게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프로페셔널들이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또 하나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어디 있나 파이 어디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아, 핑크 장발 입고 있는데 남자가 좀 색깔 좀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세컨더리 컬러 컬렉션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바꾸는 세컨더리 컬러 컬렉션이 프리미엄 프로 안에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죠. 그거를 하시려면은 어디 갔냐 컬러 뷰도 아니고 찾아야 되거든요. 아 여기 HSL 세컨더리라고 있죠. 선택해 주시고 키 탭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추가 옵션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set color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색깔을 바꾸고 싶은지 아이드롭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 핑크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찍었는데 얼마큼 선택이 되는지 모르니까 밑에다가 지금 컬러하고 그레이인데 그 앞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게 선택이 된 영역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까만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다 선택이 안 됐죠? 또 선택을 더 쉽기 위해서 add color라고 그래가지고 추가 색깔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안 되면은 밑에 이 부분에서 마우스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조금 더 늘릴게요. 이렇게 최대한 좀 선택이 많이 되겠어요. 제 마우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해서. 근데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손이나 입술 같은 게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지우고 싶어. 지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remove color라는 게 생겼어요. remove eyedropper 누르시고 입술 갖다가 딱 되면은 이제 입술하고 손이 비슷한 컷 색깔이 없어질 거예요. 조준 다음에 밑에 와서 컬러 코렉션 있죠?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오렌지 색깔로 바꿔라! 바꿨죠? 그러면은 오렌지 색깔로 바뀌었어요. 실시간 조사 렌더링 필요 없이 그대로 세컨더리 컬러 코렉션이 아주 쉽게 편집자를 위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아,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로젝트가 아닌데 왜 이 프로젝트였나.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자꾸 얘기하죠.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네, 열렸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돌아다니는 보시면은 virtual reality죠. VR 편집이 프리미어 프로가 이제 됩니다. 저희 경쟁사 제품은 아직은 안 되고요. 나중엔 되겠죠. 하지만 어도비가 실험 정신으로 해서 먼저 출시됐습니다. 360도. 좀 더 좀 큰데 좀 드리겠습니다. 찍었죠? 이것을 원래 영상을 보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VR 버튼이 생겼고요. VR 누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키워드 보시죠. 그러면 보실 수 있어요. VR에 또는 여기 밑에 있는 동그라미로 360도 돌려주세요. 또는 그 터치패드 같은 건 손으로 이렇게 옮겨요. 또는 지금 보는 각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각도를 더 크게 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세팅해서 각도를 지금 120도로 잡히는데 180도로 보고 싶다 해서 누르시면은 더 넓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있고요. VR이 좀 재밌으니까 몇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상이 제가 복수를 타고 날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VR. 이건 어느 영상이냐면 좀 있으면 워크래프트 영화 만들고 있죠? 워크래프트. VR이고요. 분위기 타가지고 하나,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파라노미아 액티비다를 해서 막 고스트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는 그런 거예요. 보고 있다가 영상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이게 막 움직이고 그리고 나중에 갖고는 이상한 거예요. 아 무서운 거 나와요. 근데 이걸 끼게 되면은 소리가 갑자기 원주기 생각나면은 확 돌아보게 됩니다. 영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영상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죠? 딱 돌아봤는데 소리가 여기 났다가 돌리면 앞에서 소리가 나요. 그렇죠? 여기서 소리가 다시 나면 안 되죠? 그런 부분, 5.1 채널, 7.1 채널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아니고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VR이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소리를 따라서 사람이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기능도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오바마 와이프, 프로시댕이죠? 와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인터뷰 영화를 찍었는데, VR로 찍었어요. 찍었는데, 다 보시고, 이게 뭐지? 갑자기 뭐가 펑 떨어지더니,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오른쪽에 뭐가 있지? 이렇게 나타나면 오른쪽 보게 돼요. 그렇죠? VR에다가 이런 효과를 집어넣어서 편집할 수 있는 거는 오드리밖에 없어요. 압세팩트라는 아까 보여드린 거 어쨌든 연동해가지고 VR 편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포토샵 아트 방사에 오드리밖에 일단 VR 편집이 오드리밖에 프리미어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동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오드리 제품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만들었어요. 저희 베타 버전 가지고 이렇게 실험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에 프렐류드라는 제품 통해가지고